예쁜 헬리콥터. 예, 구경 좀 해도 돼요? 구경 좀 해도 돼요? 죄송한데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돼요? 이게 뭐예요? 네? 이거 이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봐요. 아, 이거 튀어나온 거요? 야. 센서요, 센서. 이거 항공 촬영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뭐 미사일 같이 생겼네. 뭐 하는 거예요? 자력 탐지 센서예요. 자력. 침실 조사 이런 거? 네. 네, 그거예요. 네. 아, 하하. 일종의 특수 헬기구만. 특수 헬기. 자력 센서.
나 헬리콥터 많이 봤지. 또 요렇게 생긴 또 처음 봤네. 신기하네. 이, 곧 이륙합니까? 이륙해요? 떠야죠. 아, 그럼 옆에서 한번 찍어봐야지. 떠야 이륙하죠. 아. 그럼 뭐, 선생님들 국립지리원에 있는 데서 나오셨어요? 지질자원연구. 지질자원연구. 네. 아, 그러시구나. 아, 요번에 뭐 대진 침대 뭐 많이 많은데 그거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난리요. 뭐 저희는 잘 몰라요 그거는. 아이고 뭐 우리 주변에도 전부 방사선이 전부 우리 집 뒤에 바위에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뻥과라니까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다 죽는 것처럼 난리하고. 아이고 나 이해가 안 간다. 저거지 물에도 있어요. 물에 물에도. 원래 우리나라 방사선이 낫어. 아 이거 뭐 조금 계란이 이상하다 그러면 다 죽는다 그러고 뭐 미국 고기 먹으면 뭐 다 입이 돌아간다 그러고. 자 하는 건 맞지만 너무 뻥이 심해. 아, 시청자 여러분, 헬리콥터가 아주 희한하게 생긴 게, 아, 있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다가, 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아, 요게 혹시 뜨면은,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조그만 게 아주 특수하게 생겼는데, 아, 기름 넣는다. 이제, 끌려고 하는 모양이다. 아, 헬리콥터. 아, 여러분, 요 헬리콥터 앞에 길쭉하게 생긴 게 뭐, 빨간 게 달려있는데, 에, 요게 뭐 도깨비인 잘 모르겠지만은, 에, 자기 센스랍니다. 자기 센스. 에, 자기 센스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태백산 일대에, 에, 뭐 자원연구 뭐 이런 걸 하는 모양인데, 어디에 뭐, 에, 광물질이 있고, 뭐, 우라늄이 있고, 뭐 이런 걸 그, 탐척하는 그런 장비 같은데 헬리콥터 측은 좀 아주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에, 지나가다가 한번 에, 구경을 하고 있어요. 구경 여기도 뭐 길쭉한 게 이렇게